1975년 순복음 세계 선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서울에서 제1회 순복음 선교대회가 개최된 이후 해마다 선교대회를 열어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격려해왔고 올해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4년 북미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에 나섰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성령의 돌풍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성회들을 통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뜨거운 선교 열정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순복음의 선교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순복음의 깃발이 나붙기는 그 뜨거운 선교 현장에는 주께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은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과 인종의 물살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혹한의 추위에도 모진 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더 멀고 더 험난한 곳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며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순복음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오지였던 그곳에 아멘 소리가 넘쳐나고 기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황무지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순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온 지구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선교지를 지켰던 순복음의 선교사들. 그들은 이제 그 위기를 넘어 다시금 더 큰 새로운 부흥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나먼 선교지, 메마른 그 땅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복음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순복음의 선교사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룩한 섬김과 희생으로 흑암이 가득했던 선교지가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 달려온 우리 교회 선교사역 60년. 우리 교회는 현재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중남미, 소련 CIS, 아프리카, 동남아, 대만 등 전 세계 67개국에 676명의 선교사들이 1264개의 교회를 세우고 15만 7027명의 성도들을 섬기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고군분투 애쓰고 있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매년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가하는 주밀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게 모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모교회에서 해마다 선교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환영해주고 격려해 주는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신 우리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성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루신 선교 현장을 이어서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앞으로의 선교 50년을 향하여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걸어온 순복음의 선교 역사 60년. 그동안 단일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위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성도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선교 역사를 위해 더 큰 부흥을 꿈꾸며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고 더욱 힘찬 복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선교사님! 사-
힘내세요. 사랑합니다.